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 22일, 지금 방송을 녹화하는 시간은 오전 정확히 10시입니다. 이제 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도쿄도라든지 IOC와 협의를 통해서 팬데믹이 너무 심해 경우에는 셧다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도쿄올림픽이 내일 개막식이 열린다는 아직 100% 개런티는 아닙니다.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팬데믹이 심할 경우에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도쿄도와 IOC 등과 협의를 해가지고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셧다운 할수 있습니다. 좀더 지켜봐야겠고요. 지진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지진 상황을 보시면, 이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 쪽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5점대 지진도 있고, 굉장히 이게 다, 이 캘리포니아의 지진이 이렇다는 건 일본의 영향을, 결국엔 또 일본의 부담이 7.4, 부담이, 안 좋죠.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여기는 파나마 아닌가요? 파나마죠. 이 파나마의 부리카 여기면은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고, 위험한 위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어제 기억을 하는데, 여기 지금 6.7의 강진이 났습니다. 파나마에서요. 오전 6시 15분인데요. 여기 위에도 있네요. 지금. 부리카, 파나마 4.7, 6.7.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지금 보면 또이 푸에르토리코 쪽에 3점대 강진이죠. 파나마 근처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파나마 근처로 해가지고, 푸에르토리코 쪽으로 해서 지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그널. 이게 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재팬, 일본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삼각형 패턴으로 해서 재팬을 친다고요. 이 재팬을 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재팬 일본에 큰 부담이 푸에르토리코에 네번 나네. 3.4, 3점.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데요. 지금 이 칠레 또 4.9, 남미 페루 4.9.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파피아뉴기니도 6.0이죠. 이 남태평양 쪽으로도 케르메덱제도 뉴질랜드 4.5죠, 지금. 이안 좋은 시그널을 계속 보이면서, 제가 안 좋다는 건 일본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에, 인도네시아 쪽도 안 좋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키케 쪽으로도 칠레 4.2, 캘리포니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그널로 지금 일본에 불안한 시그널. 이렇게 되면은, 일본의 또그 불안감이, 도쿄올림픽을 얼마 안 놔두고서 지금 큰 대지진의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파나마에서의 지진이 굉장히 좀 이게 굉장히 세이는데요. 일본이 최근에 6월 17일 날이었죠. 후지산의 강진 이후로 계속해가지고 일본 내에 간도 지역에 특히 강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리스 4.3, 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